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. 아이, 종일 계속 신세 만지네요.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것 같고 신세는 뭣. 오늘 도와주신 은혜는 제가 깊이고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그래요, 들어가. 저, 명희야. 저 혹시 내일 시간 되면 니도 나 한 번만 도와줄래? 희태씨, 여기서 왜? 서울 갔다 오세요? 예. 이수찬 씨하고요. 그걸 어떻게... 나한테 같이 가자고도 할 수도 있었잖아요. 대머리 약혼할 사람을 끌고 서울을 가요? 왜 못 가요?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... 그냥 말 한마디잖아요. 내가 계속 그 한마디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..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고요. 같이 서울 가면 약혼 준비는요? 수련님의 희태씨 가족들한테 뭐라 얘기할 건데요? 도대체 옴짝달싹도 못하는 이상하게 나가 물도 어쩌야 돼요? 왜 옴짝달싹을 못하는데요? 뭐 약점 잡혔어요? 누가 협박해요? 황희태씨... 아니잖아요! 명희씨는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! 나는 뭐 두려운 게 없는 줄 알아요? 나는 뭐 남 시선 따위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죠? 나도 매 순간 참는 거예요. 명희 씨니까.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. 고작 한 달이잖아요. 난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게 아까워서 미치겠는데. 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. 명희 씨는 그냥 괜찮은 거였네요. 답장 없는 편지 쓰는 거 이제 안 할래요. 바람이 흐느껴 울던